came to an agreement to perform on July 7, 1990s. 그래서 마침내, 마침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이전까지 안 되던 것이 뭔가가 이루어졌단 얘기죠. 뭐 came to an agreement 한 뭐예요? 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단 얘기죠. 마침내 세 명의 테너가 합의에 이르게 됐다. 예, 그래서 어그리먼트 형용사적 문법이네요. 뭐하자는 퍼폼, 공연하자는 뭐 1990년 7월 7일 날 공연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전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뭐이 뒤에는 뭐 공연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공연 이후의 얘기라든지 뭐 공연에서의 얘기. 예, 그래서 It was Mario Draghi, an Italian music producer who formulated the idea for the three tenors. 예,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는 it, that 강조구문이죠. 됐습니까? 예,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지금 현재 주어가 강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랑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없애면 he formulated the idea for the three teno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에서 지금 대시 후로 바뀐 그런 유형이고요. 바로 이탈리아의 뮤직 프로듀서인 마리오 드라디였습니다. Formulate, 그렇죠. Make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형성하다, form의 뜻이죠. form으로부터 전부 나온 단어들입니다. form, 만들다, 뭐 shape, 뭐 이런 관계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make, create, 뭐 이런 거 만드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 쭉. 그래서 뭐 생각해냈던 하면 되겠죠. 생각해냈던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사람, 뭐를 three tenors. 여기도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니까 이게 무슨 고유 명사인 거죠. 세 명의 테너들이라는 공연 명칭이었겠죠. 워낙 뭐그 이슈가 됐고 중요하고 대단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 명사, 이 공연 명칭에 고유 명사까지 붙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죠, 호세. 뭐 스페인식 발음으로는 J가 H 발음입니다. 호세 카를라스 was the first to sign onto the idea, and he convinced his friends Placido Domingo and Lucia Pavarotti to join him.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first 테너죠. first 뒤에 테너가 여기에 호세 카레라스, 그 다음에 플라시도 도밍고, 그 다음에 루시아노 파바로티 있습니다. 테너들이죠. 테너들인데 그 중에 카레라스가, 호세 카레라스가 첫 번째 테너였다. to sign onto the idea, 뭐 했던 그 아이디어에 서명을 한, 나도 하겠소 라고 한 사람이고요. and 호세 카레라스겠죠. 호세 카레라스가 convinced 뭐 했다? 확신을 주었다. 뭐 persuaded 이런 뜻인 거죠. persuade. 원래 뭐 persuade하고 의미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는 persuad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설득하다, 확신을 심다. 그다음에 뭐 convince a to do의 구조입니다. convinc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하는데 확신을 주다라는 뜻이죠. 설득하다, 확신을 주다. 그러니까 지금 뭐세 명의 테너들이 다 친구 관계였다는 게 나오는 거죠. 친구들이 여기 복수니까 원래 친구였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루시아노 파바라치가 뭐 조인 힘, 조인 뭐 호세 카레라스 대신 왔죠. 함께 하자는데 했다. 오케이. 파이널리가 나오긴 아직 좀 일러 보입니다. 좀더 보겠고요. 오케이. 디스 콘서트. 아 근데 그 다음에 디스 콘서트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드루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드루의 뜻은 그리다죠. 근데 여기는 그리다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 뭐 대신 쓰였다? attracted로 쓰인 거죠. attracted. 그러니까 드루가 끌다란 뜻이 있고요. 관심을 끌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this concert attracted. attracted의 뜻이고, an audience of more than 300 million television viewers. 그러니까 뭐 100만 곱하기 800 이상의 TV 시청자들을 관객으로서 끌어들였고, and a recording of the concert released soon afterwards became the best-selling classical album in history. 그러니까 뭐이뭐 100만 곱하기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명 이상이네요. 10억 명, 아 80억 명 이상이 관중과 뭐 TV로 그 콘서트, 이 디스 콘서트를 지켜봤고,
그리고 그 녹음이죠. 콘서트에 녹음 봅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릴리즈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잘 표시했다시피 어떠십니다. Which was가 생성된 거죠. 이후에 곧이란 뜻입니다. Afterwards 이후고요. 곧이니까. 이후에 곧 발매된 콘서트의 녹음본이 became the best-selling classical album.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앨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앨범이 되었다. 오케이. 3번에 들어가면 적당하네요. 뒤에 디스 콘서트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했다, 공연하기로 했다, 공연하기로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에 앞에는 뭐 공연 이 어그리먼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나오고 뒤에는 콘서트에 대한 얘기나 콘서트 이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문장 B 문장이 전형적으로 콘서트에 대한 얘기와 콘서트 이후에 대한 얘기를 딱 다루고 있죠. 당시에 80억 명 이상이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후에 soon released soon afterwards 했던 레코딩이 became the best selling classical album이 되었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unfortunately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뭔가 좀, 뭐, 뒷이야기겠죠, 결과적으로. 불행스럽게도, such splendid concert can't take place anymore. 뭐, 이걸 아쉬워하고 있네요. Can't take place anymore. Due to the death of Pavarotti, but their music has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world and they will always be remembered. 오케이, 그래서 splendid. 그렇죠. 뭐, great의 뜻인 거죠. 그렇습니까? 뭐, 반짝이는 이런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럭, 뭐, 그럭, 얘는 베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베리, 뭐 의미상, 스플렌디드를 꾸미고요. 스플렌디드는 콘서트를 꾸미는, 뭐, 부사, 형용사, 명사의 구조죠. 그렇게 해도 놀라운 콘서트는 can't take place, take place는 잘 아시죠?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can't be held도 가능하고요. 수동태로서 can't be held나 또는, 뭐, 이 단어의 같은 말은 happen 있죠. happen이나 또는 occur 같은 단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can't happen, can't occur, can't be held. 더 이상 아니다. anymore, not anymore니까 더 이상. due to 나왔죠. due to the death of Pavarotti. due to 뒤에는 명사가 오죠. is로 만번개를 맞죠. Pavarotti의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열릴 수가 없다. 세 명의 테너 중에 한 명이 없으니까 이제 three tenors는 불가능한 거죠. but 그들의 음악은 has left. 뭐 했다? okay. 여기에 leave의 뜻은 남겨두다란 뜻을 쓰였죠.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고요. 뭘 남겨뒀답니까? 깊은 감동을, 깊은 인상을, 뭐 세상에다가 깊은 감동을 주겠고, 그 다음에, three tenors will be, 여기에 유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이 테너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뭐니까? 기억될 거니까, will always be remembered. 그래서 수동태 형태로 되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 문장 삽입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뭐 이게 이제 합의에 이르렀어 하니까 저 앞에는 합의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되는 콘서트 도중이나 콘서트 이후에 대한 얘기니까 B 문장이 This concert drew an audience라는 표현으로 바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뭐 이외에 이거를 내가 잘 풀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이거를 왜 하필이면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어디다가 넣은 뭐 마지막 문장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삽입하는 것도 문제 낼수 있겠죠. 뭐 unfortunately 나왔고 더 이상 안 된다니까 마지막이겠고요. 오케이. 그 외에도 뭐요 문장 B 문장 같은 경우에도 삽입 문제로 넣을 수도 있고 뭐 뒤죽박죽 만드는 것도 뭐 처음에 아이디어 낸 사람 누구였다 뭐 누구였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he first란 얘기 나오죠. 뭐 호세 카르라스가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설득해서 세 명이 1990년 7월 7일날 하기로 했다. 그래서 콘서트가 뭐 80억 명 이상의 또 시청자들을 끌어모았고 그 다음에 뭐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녹음본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는데 한 명이 죽는 바람에 더 이상 안 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영원히 기억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순서 정리하시고요. 그 외에도 뭐 어떤 단어의 형태, 뭐 convinced 이거는 두 번째 녀석이죠. 동사의 두 번째 녀석. 뭐 각각의 형태가 왜 formulated니? 얘는 두 번째 녀석이죠. 그다음에 뭐그 외에 여기 convinced도 두 번째 녀석. 그다음에 drew도 두 번째 녀석. 그다음에 뭐 released는 세 번째 녀석이라는 거. 이것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핵심 구문, it that 강조 구문이네요. 오케이, who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released가 분사구로서 recording이 release의 뜻이 뭡니까? 발매하다죠. 그럼 recording이 발매를 할 수도 없고 발매당한이라는 뜻의 which was, 그래서 ing 형태가 올수 없다라는 거 주의해라라. 그 다음 동사는 became이 동사라는 거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this service, 그렇죠? 아, this service네요. this service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뭐이 문장 삽입에 가장 중요한 건 this 파악이죠. 이것이 역할을 한다. as a warning sign, 경고의 어떤 신호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to other chameleons, 누구에게? 다른 카멜레온들에게. to back off and avoid a fight, 물러서고, 그 다음에 뭐하라는, 싸움을 피하라는 어떤, warning sign으로서, 뭐, 얘도 얘를 꾸미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죠. 여기에 to do, 여기도 to do, to 생략된 거. 그래서, 뭐, 어떤 sign은 sign인데, 어떤 sign, 물러나고 피하라는 sign.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뭐를 하겠죠. 카멜레온이 뭘 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경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이 이것이 경고의 사인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러나서 싸우지 말라고, 싸움을 피하라는 경고라 했습니다. Contrary to popular belief, 딱 읽자마자 이 글의 종류는 뭐다? 일반적인 믿음을 깨부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멜레온에 대해서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요라는 글의 종류죠. Chameleons do not actually change color to match their surroundings. 오케이, 그래서 카멜레온들은 실제로 바꾸는 게 아니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 환경, surroundings는 주변 환경이죠. 주변 환경과 match, 어울리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카멜레온이 카모플라그로서 카모플라지로서 쓴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지, 보호색으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읽었던 문장 다시 보면 이 디스는 어떤 컬러 체인징이겠죠. 색깔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죠. 색깔을 바꾸면 다른 카멜레온들에게 야 물러서고 싸움을 피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n actuality 바꿔 쓸수 있는 게 뭡니까? In fact, actually 있죠.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전치사 플러스 노는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가 되고 여기서 부사죠. actually의 뜻이요. 실질적으로는 it is temperature, mood or desire to communicate that causes them to change their color.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많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지금 여기에 that 뒤에 요런 게 왔죠. 그쵸? 그럼 강조받은 부분이 주어다, 동사다, 목적어다, 보어다, 뭐다? 주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it is 하고 that만 걷어내버리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의 또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죠.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온도나 분위기죠. 분위기, 온도나 분위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causes chameleons to change their color. change a to죠. 오케이, 얘는 chameleons 대신 왔으니까 chameleons들이 change 하는 거야, change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to be changed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their color가 여기 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them 대신에 causes their color to be changed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얘들이 색깔이 바뀌는 원인이 뭐냐? 온도나 분위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얘들이 뭐 어떤 발성 기관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어떤 뭐 사운드로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뭘로? 스킨 컬러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삽입해야 될 문장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for example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뭐 때문에 temperature나 mood나 또는 desire to communicate 때문에 change their color 되는 예를 들겠죠, 지금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Okay, for example, chameleons tend to change to darker colors when they are cold, and when they are hot, they sometimes change to lighter colors in order to reflect the sun better. Okay, 오, 대단한 녀석들이네요. 그래서 tend to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멜레온들은 저 change to color, 더 어두운 색깔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When they 그들이 어떨 때 추울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색깔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죠, 흡수하죠. 그러니까 추울 때 어두운 색깔이 되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니까 그나마 좀 더 따뜻해질 수도 있겠죠. And when they are hot, 그리고 더울 때 they sometimes change to lighter color, 더 밝은 색깔로 때때로 바뀐다.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친절하게 해놨죠. Reflect the sun. Reflect는 reflect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반영하다 또는 심각하게 고민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반영하다, 반사하다, 심각하게 생각해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반사하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밝은 색깔은 sun은 태양빛을 더 잘 반사시키기 위해서죠. In order to reflect the sun better, 태양빛을 좀 더 잘 반사시키기 위해서 밝은 색깔로 바꿉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에 못 들어가죠. 여기 봤더니 이제 쭉 훑어봐도 3번에 못 들어간다는 게 나오죠. However 문장, however 보는 문장. However, 그러나 the main reason chameleon change color is는 용의에 와서 걸리는 거죠. 안방기를 봤죠. is니까 관계사, 관계대명사. 여기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까? 관계부사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관계부사 생략된 것은 바로 뭐다? why죠. The main reason why chameleon, 왜냐하면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이니까 chameleon가 change color 한다. 뭐 때문에 for the reason으로, 얘는 for the reason으로 들어가지고 전치사 달고 들어가니까 관계부사. 그래서 chameleon들이 색깔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명사적 용법일 거고 보호로 사용된 거죠. 것이 것이도 되고 있죠. 뭐 중요한 이유, 가장 주된 이유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걸리고 또 여기에 얘가 걸리는 거죠. 보여주는 것이거나 또는 는 것이다죠. 뭐 하는 것이다. 의사소통하는 것이, 다른 카멜레온과 의사소통하는 것. 내 기분 어때? 라고 보여주는 게 주된 이유거나 또는 다른 카멜레온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디스가 되려 그러면 닭 마도 있죠. 뭔가 뭐가, 이 디스는 뭐가 돼야 돼? 이 디스는 구체적 색 변화라야만 되죠. 이 디스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 앞에 저 4번 되기 전에 앞에 구체적인 색 변화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번도 못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for instance, 자, 구체적인 예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 for example하고 똑같죠. Some chameleons가 뭐하냐, change their color to red or yellow to show their anger.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카멜레온들이 그들의 색깔을 빨강이나 덥습니까? 또는 오늘 좀 덥더라, 어제도. 또는 노란색으로 바꾸는데 to show their anger. 그렇죠? 그들의 화를 보여주는, 아, 화났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꾸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기 딱 좋고, 그렇다면 디스가 가르치는 거, 문장에서 설명한 문장에 디스가 가르치는 거 뭡니까? changing their color to red or yellow 대신 온 거죠. 그렇죠? 그들의 색깔을 red or yellow로 바꾸 는 것이 serves 역할을 한다. as a warning sign 경고에.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요새 뭐 신경향 그러면서 뭐 그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this가 가리키는 건 뭐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서술형 문제는 아니겠죠. also 또한 some male chameleons change to bright color to attack female chameleons. 아, attract. 됐습니까? 또한 어떤 수컷 카멜레온들은 더 밝은 색깔로 바꾸게 되는데 뭐하기 위해서 암컷 카멜레온들을 주어 어트랙트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드로우였던 드로우. 뭔가 드로우 어텐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문제 자체는 다른 것들 살펴보면 일단 글의 순서 파악 문제라 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 보호색으로 이런 걸 보고 to match their surroundings 하기 위해서 change color 하는 행동을 뭐 보호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호색으로 쓰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지롱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들이 바뀌는 게 자기의 자신 외부의 공격자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려고 주변 환경이랑 비슷하게 색깔 바꾸는 게 아니라 온도랑 또는 어떤 분위기나 또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desire to communicate 때문에 얘들이 change their color 한다. 예를 들어서 더우면 밝은 색으로, 추우면 어두운 색으로 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식으로 해. 이게 temperature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드가 어떤지, 내 기분 어때? 지금 필링이 어떤 상태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의사소통하기 위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빨간색으로 바꾸는 건물 백업 동사로 쓰인 거죠. 물러서 싸우지 마, 건들지 마, 나 싸울 거야. 건들면 싸울 거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들은 또한 뭐 꼬시기 위해서 밝은 색깔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형태도 한번 쭉 보면 일단 이게 무슨 문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문이기 때문에 가장 주된 시제는 뭐겠어? 현재 시제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시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desire to communicate 뭐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이런 거 눈여겨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사용됐다는 거 이거 뭐 하는 이 시계라는 거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주어가 강조되었는데 주어가 사람이 아닌 어떤 사물 주어니까 with that 대신에 위치로 바꿀 수 있고 cause의 형태 cause로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 여러 갠데요 주어가 지금 여기서 temperature부터 시작해서 desire to come desire까지도 얘는 형용사니까 빼버리고 그러니까 temperature, mood, desire 세 갠데 왜 얘를 단수 취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게 뭐로 연결돼 있어? and가 아니고 or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단수 취급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cause가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가 일로 오면 cause is their color to be changed가 돼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들이 change를 하니까 지금은 them to change 요 부분의 형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tend to do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팩트니 계속 어떤 좀 과학 사이언티픽 팩트를 얘기하니까 동사의 형태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주된 이유는 무드나 커뮤니케이트를 뭔가 쇼해주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됩니다. 뭐그 외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또 나왔다. cause a to do에 대한 얘기했고요.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 cause 대신에 make를 쓰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뜻은 똑같지만 however, mainly는 관계에서 y가 생겨. To show. 그래서 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이나 또는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to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to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to 부정사 같은 경우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수 있는 커뮤니케이트의 형태는 to 커뮤니케이트와 커뮤니케이트 모두 된다는 거.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얘는 했던 거고. 오케이, 일단은 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아예 된다고? 확실해? 정문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할까? 너한테 프린트해서 전에 줬는데 없지 또? 네? 이거 프린트해서 줬는데 넌안 들고 왔지? 어? 저안 받는 것도 안 받았다고? 지금 이제 우리 며칠 남았지? 8일 남았어? 8일 남았으면
아니 그럼 다음 주 7일날 시험 친다는 얘기잖아. 영어는 8일.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시작이 7일이라는 얘기고 한번 정도 더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이거는 다음 시 이건 나는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챙겨오고 됐습니까? 다음 시간 챙겨오고. 네. 제가 원하고 원화 목금 시험.